아. 오케이. 어. 오케이. 아, 진짜.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깨 운동하기 전에 뭐가 좋은 거예요? 어깨 스트레칭이에요. 커피로 텐션 올리세요. 이제. 알겠습니다. 아. 머신으로 시작이에요? 네, 머신으로 시작하세요. 그 OHP 같은 거 할 때 네. 역도선수들은 이렇게 파묻듯이 이렇게 하잖아요. 네.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게. 이런 머신이나 스미스 같은 데서는 이 정도만 해도 돼요? 그 사람들은 들려고 네.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고요. 아. 선생님은 이 근육 사이즈나 그냥 근육의 타점을 맞게끔. 그러면은 딱 그냥 조여지는 정도까지만. 네, 조여지는 정도까지만. 그렇다. 억텐으로 들려고 하지 마세요. 아, 알겠어요. 아, 딱 들켰네. 네. 가시죠. 하나, 둘. 하나. 계속 깊숙이 되게. 와. 둘. 잡고 미리. 오케이. 요즘 무게를 근데 줄였는데 쌤한테 배우고 나서 자세에 더 신경 쓰면서 훨씬 자극은 더 많이 온다고 해야 되나? 자극이 먼저예요. 요즘 그걸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. 쭉. 두 개만. 또. 하나. 쭉. 한 개만 더. 하나, 한 개만 더. 둘, 오케이. 아, 안 들려. 아, 내릴 때 어깨로 내리려고 하니까 진짜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신경 쓰는 거랑 안 쓰는 게 차이가 너무 심해요. 엄청 엄청나네요. 네. 벌써 다 끝났던 것 같은데. 아, 야, 근데 어깨 펌핑감 장난 아니에요. 어, 그러니까요. 이번에 이 조면 딸게요, 레이즈로. 아, 여기요. 네. 조면 쪽은 멀리 보내줘야 돼요. 이거 아. 레이즈 하실 때. 됐어요. 조명 안 들어가요. 아, 그래요? 개입이 안 돼요. 여기 상부 쪽으로 개입이 되지. 맞아요. 그쪽은 좀 잘 안 먹는 거 같아요. 여기로 당겨요. 맞아요, 그래요. 맞아요. 선생님이 엘보 피시고 뭐 이거를 멀리 팔을 멀리 가져간다. 잡고 하나, 그렇죠. 둘, 그렇죠. 세 개, 다섯, 오케이. 와, 근데 이쪽이 더 확실히 많이 조여지네요. 네. 왜 그런 거예요? 이게 펴서 그런 거예요? 아니면은 이게 저항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멀어질수록 네, 멀어질수록 지금 보면은 조명이 좋아지잖아요. 오, 아, 그러네요. 와,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눌러요. 눌러요. 이렇게 눌러. 그렇죠. 일곱. 그렇죠. 이렇게 오케이. 굳이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아, 거예요? 없어요. 아, 없어요. 없어요? 네, 자연스럽게만. 그 지금 자연스럽게만 드는데 2kg인데 나 이렇게 무거운지 처음에. 이거 핑크 덤벨이에요. 딴 데 헬장 가면. 아, 그 맞다. 쭉 여섯. 와. 쭉, 일곱, 우와. 한 개만 더, 하나, 둘. 야, 오케이. 와, 와, 이렇게 힘들다고? 와, 와, 근데 펌핑감 네, 장난 아니다. 잘해요. 진짜. 와, 너무 맛있네요. 네. 와. 갑자기 댓글 본 것 중에. 네. 백숙. 아, 그러니까 빨리 트레이닝 해야 되는데. 여름 되니까 이게 조금. 40개. 한, 둘, 셋, 넷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오케이. 와. 한 세트만 해도 펌핑감이 달라지는데 네. 와 올라오죠 여기? 이 후면이랑 전면이랑 어깨가 동등하게 거의 올라가려 그래요. 네, 오 보인다. 보이시죠? 와 신기하네요. 네. 와 평소에 맨날 이러고 생기고 싶다. 일곱, 여덟, 아홉, 여덟, 아홉, 열. 와 장난이다. 와 네. 빡 들어왔죠? 네. 와 여기서 네. 이게 보이네. 뱀눈깔 보이네. 신기하다. 와 처음 봤어요? 여덟. 아홉, 한 개만 더. 열, 오케이. 우와. 와, 아파. 피가 쏠리네. 오, 잘 나온다. 더 찍게. 오, 신기하다. 수고하셨습니다. 그래서 결론. 평소에 저는 OHP나 머신처럼 프레스 위주로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게 볼륨 키우기는 확실히 좋았어요. 근데 예전에는 OHP나 스미스 머신 할 때 바벨을 드는 동작에서 거의 승모에 그 목이 파묻힐 정도로 들었거든요. 역도 선수들처럼 제가 무턱대고 무게 욕심만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들면서 막 무게를 올려대니까 고립은 안 되고 어깨 디테일은 안 살면서 그냥 막 볼륨 빵만 좀 커지는 느낌을 되게 받았어요. 그래서 아 이게 같은 OHP를 해도 고립을 하는 OHP도 좀 배워야 되겠구나 느꼈고 그 다음으로 레이즈. 측후면 디테일은 결국 레이즈 운동을 잘 하는 게 어쨌든 중요하더라고요. 흔히들 제일 많이 하는 사레레도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게 운동에 익숙해지다 보면 솔직히 대충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겉멋만 들어서 막 보디빌더 선수분들이 응용 변형한 동작으로만 사레레를 하고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팔을 과도하게 접지 않고 핀 상태로 진행을 해봤고 광배를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내리니까 삼각근 아랫부분이 엄청나게 자극이 오는 걸 느꼈습니다.
결국 기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후면 어깨 쪽으로는 벤트 오버레이즈 먼저 했는데 각도별로 좀 진행을 해봤고, 요거는 멀리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드니까 자극이 확실히 잘 오더라고요. 여기서 중요한 건 멀리 보내준다고 해서 던지듯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어깨랑 승모가 분리가 돼서 어깨만 멀리 떠나보낸다 이런 느낌으로 했어요. 던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. 어쨌든 마지막으로 후면 어깨를 케이블로 진행했는데 여기 솔직히 5kg만 해도 무거워서 힘들더라고요.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단관절 운동이라서 팔꿈치를 안 굽히고 딱 편 상태에서 어깨가 들리지 않는 게 포인트였어요. 특히 이건 수축보다 이완을 해주는 게 목표라서 어깨 죽이고 가슴 쪽까지 쭉 이완해주면서 양쪽으로 진행 다 했어요. 근데 제가 예전에 오른쪽 회전근개를 다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오른쪽 진행할 때가 조금 더 이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긴 했습니다. 어쨌든 매번 제가 OHP 뭐 이런 프레스 위주의 어깨 운동만 하다가 디테일 잡는 운동을 요새 하면서부터 어깨 운동이 다시 한번 재밌어졌습니다. 여전히 디테일 부족하긴 한데 짜렐같이 정말 기본적인 것도 내 자세가 어떤지 처음부터 다시 체크해보면은 맨날 들던 무게인데도 더 몸이 좋아지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럼 안녕.